안녕하세요. 가다가 중간쯤에서 만나 전시에 참여하게 된 김보라, 김가혜, 최지선입니다. 전시 가다가 중간쯤에서 만나는 어딘가에서 페미니즘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은 전시입니다. 장지원과 장반도와 싱글핀 롱보드 캘리포니아 우먼은 이제 장지원과 장반도 그리고 장반도와 싱글핀 롱보드 캘리포니아 우먼이라는 두 편의 산문시를 이어붙인 작품인데요. 두 편의 시를 해체해서 한 글자씩 교차 배열한 방식으로 만든 텍스트인데 세 여자의 이야기가 꼭 이해될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 때마침 새가 날아간다는 김은경 작가님과 함께 만든 1분 7초짜리 애니메이션인데요. 방 안에 앉아있는 여자가 창 밖에 새를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날아가든 날아가지 않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은 고민을 바라보며 라는 작품인데요. 이 여성의 손바닥에 있는 동그라미와 주변에 부유하는 동그라미들은 이제 고민을 형상화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책상은 두 가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수집한 문장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저의 디자인이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책으로 만든 작품 하나와 그리고 그 책을 감상하면서 필사를 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작품입니다. 이 문장을 건네주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구역입니다. 파란색과 초록색만 사용해서 그린 고민하는 여성의 다른 모습입니다. 파란색을 상징하는 뜻은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밝은 미래를 생각할 때는 청사진을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청사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더 돋보이도록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네킨은 관객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작품이자 작은 기념품입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그리고 작지만 어딘가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화도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프로젝트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름의 작품입니다. 먼저 큰 파도 영상은 실제 바다 영상을 느리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큰 바다보다는 작은 파도 하나하나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뷰 영상은 실제 파도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형식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코로나 이후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벽면을 보시면 액자 다섯 개가 놓여 있는데 이 액자는 파도가 직접 만난 인터뷰이들을 키워드로 나타낸 액자입니다. 실제로 파도의 인터뷰이가 되어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설문지는 이 책상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어딘가에서 혐오, 공격, 대립에 지쳐있을 동료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